아, 예스! 됐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가는 중입니다.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라는 곡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줄임말이 너발빛비, 너발빛, 막 너발, 이래서. 발밑비. 발빛비야.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. 너의 그냥 안 줄이고 부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요. 그래서 나올 때 약간 설렜어요. 하지만 흥분하지 않으려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잘 불러볼게요. 길가에 꽃도 피었어요, 여러분. 그렇죠? 무슨 일이야. 날씨 진짜 좋았죠? 하지만 우린 지하 2층 내려가야 합니다, 여러분. 녹음실은 늘 항상 지하에 있어, 그죠? 어우, 깜짝 놀라요. 너무 잘생기셔가지고. 안녕하세요.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야에 봤는데 눈이 돌아갔네요. 투샷이다. 야.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, 여러분. 일하러 가는 겁니다. 또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. 네. 오빠 똑똑대라 뭐 이런거 할 때는 네. 되게 금방금방 나왔는데. 아, 그쵸. 사랑하는 노래, 행복한 노래는 사실 저한테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이번 가사 쓰고 이럴 때도 엄청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기억이, 원래 기억이란 게 안 좋고 그런 기억들은 이제 금방금방 꺼낼 수 있고 그게 기억이 오래 나면 행복했던 기억을 참 약간 뭔가 그렇게 되잖아요, 그쵸? 행복했던 기억은 좀 빨리 잊는 것 같아요. 난 다 말한 것 같아. 나의 뇌를 꺼내서 보여드렸어. 예, 여러분. 그러면 녹음실 들어갈게요. 안녕. 안녕. 핑크색 신발 신고 왔어야 돼. 오늘 뭔가 핑크색 입고 싶었어. 뭔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. 오늘도 불까요? 와야지. 녹음할 때. 그래도 불 거야. 그건. 감정과도 상관없이 바깥과의 차단인 느낌인 것 같아요. 집중을 위한? 네, 맞아요. 집중을 위한. 슬플 땐, 모르겠다, 진짜. 오빠 약간 예리한 질문이었어요. 우리 슬픈 노래 부를 때 우리 다 물 다 끄고 부르니까. 아니, 원래는 나만 끄다가 갑자기 이제는 디렉 해주시는 그 밤도 또 끄고. 근데 행복한 노래라 모르겠다. 다니겠다 했는데 진짜 2년 됐는데 두 번 있었어. 두 번. 이렇게 나서 딱 봄 벚꽃 피는 시기에 유창이 뭐가 묻지도 않았는데 진짜 두 번 있었어. 두 번 깨끗하잖아. 그때 뭐야, 홀렸었나 봐. 사실 내가 핑크색 안 좋아하는데 핑크색 갑자기 신발에 옮겨가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여기만 있대. 그래서 뭐 해야겠다.
감사합니다.